민지 채널 민가민가 안녕하십니까 민지입니다 브이로그네 아니 여러분 민지가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내가 어제 늦게 잤다고 이거 과제하는 흔적 보이세요? 어제 먹던 커피 얼음도 아직 안 녹았어요. 저 억울해요. 저 늦잠 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아, 이건 아닌데. 오늘 제가 할 건 과제 하나 해야 돼. 하나 남은 게 있어. 이거 한 시간이면 끝나. 이건 간단하고 수업 듣기 또 교환 만들기 요거가 조금 빡세요. 그리고 강의 연습. 내일 대치동에 촬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연습. 오늘도 빡센 하루가 되겠네요. 깔깔깔.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죠. 커피를 다 먹어서 일단 밖에 나가서 커피도 사고 거기 야외 테라스가 있거든요. 잠깐만 공부하다 오려고요. 아우 색깔이 너무 예뻐 정말. 오늘 민지의 작업 메이트입니다. 비보복 S533. 에이수스에서 이제 제품을 체험해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컬러감 또 노트북에서 흔치 않지. 너무 예뻐요. 애기들 엄마 갔다 올게. 민지 채널 진절머리 and 넌절머리.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집 앞 카페라고 해봤자 저희 집에서 3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좋아요. 요즘 나 대학생 시절 때 진짜 생각 많이 한다. 빡세게 놀았던 기억보다 그 우리 고대 쪽에 그게 있어. 테라스 같은 게 있어. 그런 공간에서 애들이랑 수업 끝나고 잠깐 이렇게 틈나는 시간에 빵 사와가지고 빵 먹고 애들이랑 이야기하고 각자 노트북 켜고 할 일 하고 이런 게 너무 생각이다. 그래서 그때가 좀 그리워요. 민지가 하고자 하는 말은 테라스는 좋다. 대학생분들은 노트북 사실 때 엔간하면은 가벼운 거 사세요. 집에 놓고 쓸 거면 모르겠는데 갖고 다닐 거면은 2kg, 3kg 넘어가는 노트북? 이거 안 돼. 15인치 노트북 사더라도 2kg 안쪽의 친구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에이수스 비보복 S533처럼 제가 지금 할 과제는 굉장히 간단한 과제입니다. 운이 좋으면 30분 만에 끝나는 아주 그런 간단한 과제예요. 이게 지금 제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일반 대학원이랑 다르게 연구실을 나가는 거랑 달라요. 직장인들의 교대생활? 이런 느낌인데 와 이렇게 과제가 많아? 그러니까 약간 되게 막 양이 방대하다기보다는 너무 짜잘짜잘 많아. 물론 일주일에 하나? 할 수 있지. 응, 일주일에 하나? 너무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 교수님 수업만 듣는 게 아니잖아. 교수님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그 수업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봐봐. 한 페이지짜리 과제가 다섯 개 있는 거랑 5페이지짜리 과제가 한 개 있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차라리 5페이지짜리 한 개가 훨씬 시간이 덜 들어. 왜냐면 그냥 내가 과제를 하겠다는 마음을 한 번만 먹으면 돼. 근데 각기 다른 수업에서 한 페이지씩 과제를 내준다? 요거는 조금 내가 과제를 시작하기를 다섯 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 과제하기 정말 싫다. 자, 과제가 제출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이! 아, 추워. 여기 굉장히 춥네요. 민지 채널. 자, 소고기 후라이팬을 찾아라. 후라이팬. 요런 느낌의 친구예요. 솔직히 소고기는 약간 타닥기처럼 칙칙 해서 먹어도 되는데 불고기는 또 아니죠. 나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제가 멀티가 안 돼요. 내가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냠냠냠. 자, 오늘의 민지 밥상입니다. 이거는 후라이팬에 데피기만 했고요. 냉장고에서 꺼내기만 했고요. 밥통이 해줬습니다. 물은 정수기가 뽑아줬죠. 밥을 먹으면서는 역시 영상. 근데 보통
그 사랑과 존재,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이런 거. 나레이션이 너무 재밌어.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밥을 먹으면은 아주 부러울 것이 없죠. 옛날 제품들에는 베젤도 엄청 두꺼워가지고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요즘 new 비버북처럼 베젤이 얇아져야 어느 정도 화면 실평수가 잘 빠지고 그래야 화면 몰입감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뚜루루뚜 짜라짜라짜라짠 짜라라짠 요구르트 아 너무 한입거리야. 앞으로 시리얼 식사 대용이라 하지 마세요. 간식의 대명사 케이크 우유랑 같이 먹죠. 간식의 대명사 마카롱 우유랑 같이 먹죠. 이 시리얼도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간식인 거야. 민지 채널 이런 빵빵한 사운드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니. 제가 영화 OST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 OST는 이거 들려주고 공부해야 돼. 이건 진짜 대박이야. 싱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돼지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 아유 소리가 진짜 좋아.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나오는 OST 엄청 좋아요. 진짜 행복해져. 이게 약간 어떤 얘기냐면 현실에 갇혀서 뭔가를 못하고 있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던 동물들이 하나씩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거야. 요즘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요 싱 애니메이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민지 강추. 이거 너무 듣고 싶은데 어쨌든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남편이랑 같이 보다가 CT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 CT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CT를 찍으면은 그 조영제라는 물질을 쓰는데 그 조영제라는 물질 네,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 있대. 두드리기 나고 난리가 난대요. 오빠가 그거더라고. 나는 이제 보호자니까 꼭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여자친구 때는 보호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됐었는데 이제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알려줘도 된다 이런 거죠. 네, 뭔가 좀 뿌듯했어. 그런 정보 하나 알아서. 그러면은 남편 오기 전까지 빨리 제 할 일을 끝내놓도록 할게요. 자, 제 작업실로 왔습니다. 제 작업실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아이템은 전날에 커피 마셨던 텀블러. 핸드워머. 손 따뜻하게 하는 건데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요. 손이 차가우면 이 친구를 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또 뭐 민지 핸드크림, 필통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제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교환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검토하고 수업 연습 같은 걸 조금 할 거예요. 제가 현강 데뷔는 2019년 2월 인강 데뷔한 지도 되게 얼마 안 됐어. 한 세 달? 솔직히 말하면 아직 이 판에서는 초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대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건데 강의가 확실히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늘더라고요. 고전문학이랑 현대문학은 완강을 때렸어요. 이제 문법 강의가 준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드릴까요? PPT를 화면에 띄워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PPT 또 기깔나게 이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작업한 파일들이고 뭔가 내 멘트와 함께 나오는 구성이 한번 들어볼래? 그 시대의 농촌의 모습은 어땠을까? 라고 들여다본다면 점순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어? 자, 마름이었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직장인분들, 대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 노트북으로 PPT 작업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문이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제가 미디어학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통계 프로그램 이런 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사양에 조금 민감하실 텐데 이번에 인텔에서 CPU가 새로 나왔는데 10세대 나갔거든요. CPU 신상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비버북처럼 인텔 10세대가 탑재된 친구들로 한번 알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민지 채널. 제가 지금 검지가 이 상태라서 중지로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거기거든요. 인시패드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를 톡 건들면 어머! 톡 건들면 어머! 이렇게 인식이 잘 돼. 역시 신상품이 이 친구가 가성비가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동안 써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딱 써보니까 알겠네.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지금 7시 반인데요. 남편이 지금 퇴근하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치킨을 시켜 먹을 거예요.
민지 채널. 산책 갈 거야. 네, 이렇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입니다.